오늘 이렇게 인터뷰 협조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 박중사하고 또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는지. 그 당시가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후배가 저희 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아는 후배가 공 차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축구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럼 데리고 와라 인원도 조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죠. 축구 이제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거죠. 예. 모임에서 알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자주 나오니까 뭐 밥도 먹고 또 애가 좀 싹싹하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네. 그래도 또 전라도 목포에서 또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나이도 어리고 뭐 결혼도 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가 박중사가 나이가 26, 27 정도 됐을 거예요. 어. 네, 그때 당시에 알게 돼 축구를 조금 좋아하고 내가 좀 활발하고 좀 형들한테도 잘 대화하고 매사카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축구 동아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동생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좀 점점 친해지다가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걔가 뭘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일 하냐,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너 그러면 진짜 뭐해? 그러니까는 그 707에, 뭐 707 군부대에 있는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군부대에 있는 보험회사. 그러니까는 군 그 제대를 하고 나서 네네. 얘가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네. 내가 서울에 강남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게 LIG 보험인가 군 뭐 거기서 이제 뭐 선배나 군대 뭐 선임이나 후임이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을 시작했던 것 같아. 네. 내가 한번 근데 얘가 뭐 다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대부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자 이제 각자 일하는 파트가 너무 다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주가 대부업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지. 그래서 수민이가 나도 모르게 아는 후배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일수하게끔 예. 일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그리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바로 저보다 후배인데 네. 세 살 밑에 후배인데 걔네 밑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걔한테 같은 동네에 살고 인천의 구월동이라는 데서 같이 살고 그래가지고 거기 걔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같이 근무를 원하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걔가 일수를 시작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걔가 인천에서 일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일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의 돈까지 좀 건드리게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 저는 네. 일수를 하면서 걔랑은 엮인 게 없고요. 네. 그 후배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또 잘한 돈이 많다고도 이렇게 해서. 형들한테 다 거짓말을 시켰어. 자기 돈이 있다고. 네. 그 뭐 투자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근데 걔가 그 어떻게 보면은 대법도 회사잖아요. 한 회사라고 난 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자기가 고객을 만날 거 아니에요. 돈 네.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은 회사에서 돈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줄 거 아니야. 회사에서. 빌려주라고. 예. 네. 근데 쉽게 말하면 박수민이가 그게 쉽게 말하면 깡통 계좌였어. 네. 깡통 계좌라는 게 뭐냐면 예. 이 사람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는데 않았는데 네. 가짜 뭐 등본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속인 거지. 아. 그거 나중에 그게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대법 있는 쉽게 말하면 사장이지 오야지. 네. 오야지가 이제 나중에 안 거지. 그렇다고 그 동생이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대법 그 사업자는 있지만 네.
이걸로 해가지고 어차피 공금 행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박수민 씨가 대부업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사장을 또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 그 돈을 다 자기가 닦아 쓴 거지. 되게 간이 크네요.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거지.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걔가 그렇게 어차피 회사잖아요. 어? 대부업도 네. 얘는 뭐 대부업 사업자 내가지고 하는 애들이니까 네. 후배들인데 속인 거지. 거기 밑에 부사장도 속이고 어차피 네. 나는 사장 부사장 이렇게 보거든요. 네. 거기도 다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네. 다 속인 거지 뭐. 어 그리고 또 얘가 그 친구들까지 또 세 명인가 목포에서 세 명인가 또 같이 올라왔어. 고향 친구들하고. 아 이 회사를 또 들어가게 된 거야.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네. 어 그런데 5년 전일 거예요. 추석 때 다 네. 똑같이. 깡통 계좌를 만들어 놓고 다 돈을 회사에서 다 끌어다 쓰고 네. 다 잠수 타버린 거야. 잠수가 아니고 다 집으로 내려간 거야.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동생한테도 물어봤지만은 7, 8천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얘도 이 회사도 얘네들 때문에 박수민이나 얘네 친구들 때문에 네. 손에 뭐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박수민이가 다 주도했다. 왜 어차피 얘가 오해지였으니까. 그 뭐? 동양 친구들 내에. 아, 얘가 무조건 오해지였어요. 얘가 뭐 하자면 다 했으니까. 네네. 어, 그리고 수민이 다 드도아에 다 했으니까. 어, 그게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 8천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이고. 근데 왜 신고를 못 했냐. 정상적인 게 아니고 서로 벌금 맞고 그러면 다 가정이 있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관되고 싶지 않고 나중에 한번 신고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동생들이 신고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제가 뭐 해라 말아 이거는 권한이 없으니까 네. 맞죠? 제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걔네들이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어, 신고하려는데 그런 것 같아. 어차피 자기네도 뭐 정상적인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네.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고 이제 생각을 자기네들이 했다 보니까 신고를 못하게 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신고를 못할 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공금 횡령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 미리 계획적으로? 아,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올라오고, 네. 계획적으로 다 한 거야, 얘네들은. 어, 걔네들은 그래서 세 명이 올라와가지고 네네. 다 헤쳐먹은 거야. 그 세 명은 박중사의 고향 친구들? 고향 친구들. 목포에 있는 고향 친구들. 어, 군대 친구들하고는 상관없고요? 아, 군대 친구는 상관없어요. 어. 다른 또 박중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나요? 박중사? 하여튼간 사고를 많이, 그는 사기보다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일수 사무실, 그 대법 사무실에서도 네.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요리, 별명이 우리한테는 미꾸라지 새끼라 그랬어. 네. 어,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네. 나는 어떻게 피해를 봤냐면, 처음에는 얘가 너무 잘했어요. 네. 내가 뭐, 공도 잘 찼지만은, 나는 축구를, 축구 회장이었으니까, 축구도 너무나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야간 클럽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아 얘는 이제 빠릿빠릿 타니까 남들한테는 그쪽 대법 사무실에서는 미꾸라지 짓을 했더라도 네. 거기 오야지나 나한테는 그냥 좀 잘했다고 봐. 그 당시에 네. 나랑 뭐 연관된 게 없으니까 그래도 걔가 또 돈 필요하다면은 그냥 준 거는 아니지만은 네. 어차피 너 월급 때면은 돈이 항상 많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수족관 한번 자기는 엄마 뭐 수족 뭐 하는데 횟집을 해요. 목포에서 횟집이라고 뭐 거기 수족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 뭐 한 500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흔쾌히 뭐 걔 집사람도 알고 다 아니까 네. 내가 흔쾌히 보내줬다고요. 집사람은 박수민 씨 아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잘 아니까 밥도 같이 먹은 적이 있고 네. 가족들이랑 예. 그렇죠. 어, 아니, 나 가족들이랑 말고, 걔네, 그 가족이랑 나는 혼자 갔지. 예, 예, 예. 어, 그래서 밥 몇 번 먹은 적 있고, 애 차이도 나랑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좀 잘해줬지. 나도 정이 좀 많은 편이 돼가지고, 좀 잘해줬는데,
이게 저도 확인이 된 거지. 근데 그때 내가 그때는 돈이 좀 있었어요. 조금 여유롭게 좀 많았었는데 얘가 뭐 좋은 사업 있다고 자기네 형을 데리고 오더라고. 친형을요? 예. 친형을 데리고 와서 뭐 금사업을 하는데 돈을 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네.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뭐 걔 친구는 수민의 그 박중산의 형은 부산에 아마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주 올라와가지고 몇 번 대면을 했지. 그래서 좋은 사업을 때 뭐 금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세금 나는 상관 니네들 하는 거는 상관없고 그 빌려준 거 원금 다 치지 말고 니네가 이거 내가 주는 만큼에 대해서 니네가 돈을 갖고 오면 되겠다. 나는 니네 사업은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 돈 없었을 때 내가 주식을 또 팔았단 말이야. 네. 그것도 박수민인 거 알아. 내가 캡처 내용도 다 있고 불려서 네. 주겠다. 불려서 주는 거 말고 돈만 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내가 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겠지만은 다 그게 뭐 잘못돼도 돈을 뭐 금미수를 했지만은 미수요? 네, 금미수. 그게 금미수라고 하더라고. 네. 뭐 관세 속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세금. 그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예 못해요. 일본에서 그게 너무 금미수이면은 다 알 거야. 뭐 사람들 알바식으로 다 날라가지고 했는데 그 금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찾았어요. 네. 근데 그 돈을 나한테 안 주고. 뭐 그 캡처 내용 보면 뭐 토사장 했다, 부산 가서 일수했다, 이게 네. 사실이었어. 근데 나는 얘가 뭐 자기가 뭐 다 뺏겼다 그랬는데 그 다 네. 찾을 내가 다 알아보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였는데 세금만 내면은 네. 나도 내 돈이 한 1억 천이 들어갔고 나도 지인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1억 5천인가 이렇게 1억 5천 700만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는 동생들한테 내 돈은 상해도 되지만 나는 동생들한테 얘기를 다 했지만은 네, 네. 그럼 내가 주도를 했잖아요. 네. 투자하자 뭐 투자보다는 좀 원금 안 다치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다 짜고 친 거야. 토토하려고 일수하려고 네. 자기 이제 저 뭐 카톡에 보면 독립해가지고. 네. 부산이나 인천에서는 못하잖아. 예. 인천에서는 못하지 당연히. 형들이 그래도 다 알고 있고 부산 가서 일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사장. 토사장이 쉽게 말하면 불법 토토 사장. 그 돈 자기가 다 닦았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뭐 돈 주겠다. 뭐 자기 너무 힘들다. 뭐 토사장 했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한 거야. 목포에서 인천에 올라왔던 일수했던 직원들 있죠. 네. 얘네랑 같이 한 거야. 직원을 꾸려서 네. 그 내가 알았지. 캡처 내용 보면 다 있어. 네. 그 결국에는 남들 돈 다 안 주고 네. 거기서 그 금미세 이런 거 뭐 미수지만은 관세 그 세금 속이는 거였지만은 네. 그 돈 찾아가지고 다 닦았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 나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나도 돈 없을 때 당장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 동생들한테 찔끔찔끔 해가지고 3년? 4년 동안 갖고 있어요 지금. 박수민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박수민 씨가 그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박수민이라고 있어요. 네. 둘이 똑같아. 사기치려고 온 거야. 돈 많은 사람들 인천에 조금 네. 돈 풍기는 사람들 있지. 다 계획적이에요. 우린 다 계획적이라고 생각해.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던. 그렇죠. 거나. 피해가 좀 피해 액수가 좀 상상 이상이라서 진짜 그 다 알아. 지금 내가 차용증도 갖고 있고 또 잡은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내가 계속 연락을 했었겠지. 카톡 네네. 보내고 뭐 박수민의 박중산의 형한테도 전화하고 뭐 내 전화는 씹어버리고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오죽했으면 내가 여기 인천에 있는 동생한테 물어봐서 목포까지 가자고 막 그랬어. 얘네 엄마한테. 예. 전화 온다. 형님 그. 근데 전화 왜 안 받는 거야? 무슨 내용이었던 거예요, 요거는? 사대보험을 했는데 예. 자기가 해달라고 한 거야.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네. 뭐 나한테는 뭐 유튜브를 뭐 유튜브 뭐 하는 돈이 없다 해서 그러면 네가 정신 차리니 유튜브 열심히 찍는다 그랬으니까 뭐 자기는 뭐 구독자들도 있으니까는 뭐 많이 들어갔는데 나한테 이거 유튜브에 나도 돈을 받고 싶잖아요 수민이한테 네. 자기 수익 내용 이런 거 나한테 다 보여주더라고 나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아는 또 후배한테 얘는 근데 한 달 정도가 수익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는 너 여유돼 나는 그냥 수초 가서 편하게 해줬어 네. 이제 얘한테는 진짜로 편하게 해줬는데 하는 짓이 완전 그냥 바닥 인생이야 도와주는 사람한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후배한테도 예전에 얘 왔을 때 좀 뭐라지 직장이 없잖아 일수가 뭐 사대보험 해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아는 후배지 후배한테 얘 사대보험 좀 해줄 수 있냐 법인 회사였으니까 2년 동안 회사에서 다 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은 뭐 경비 떨 건 아니니까 그럼 네가 사대보험 다 내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얘가 그 사유서를 내려면은 나도 직원이 박수민이라고 만들까지 따로따로 해달래 300씩 자기 보험료 내겠다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해지를 했을 거 아니야 뭐 탈퇴를 신청을 할 거 아니야 네. 탈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 네. 그럼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도장을 안 갖고 와 계속 뭐 카톡으로 문자 보내니까 내가 스트레스야 왜 도장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실화 탐사대 그러니까 뭐 정신도 없고 나한테도 뭐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나도 실화 탐사대 방송도 보셨어요? 나는 솔직히 해서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네. 아, 일 때문에 뭐 바쁘고 내일도 바빠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후배한테 그때 토요일 날인가 전화가 막 온 거야 많은 선배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박수민은 축구명을 내가 데리고 다녔지 네. 조기에 하나 야간클럽 하나 네. 여기서 이제 뭐 동생이나 후배들 선후배가 막 전화가 온 거야 형님 박수민 큰일 났다고 나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봤으니까 근데 하는 짓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인천에서도 했던 거랑 나는 얘랑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네. 했던 게 터진 거야. 뭐라 그래. 권선징악이라나? 그치? 그런 식으로 얘는 지금 벌을 달게 받았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 내가 볼 때는. 네. 진짜로. 뭐 여자 문제도. 좀 여자 문제는 좋아했지. 네? 여자를 되게 좋아했다고. 내가 아는 거는 맞으니까. 네. 예전에 이것도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도 불법이긴 불법인데 지금 안 하지만은 네. 걔네 사무실을 그 뭐냐면은 여성 고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박수민은 거기를 계속 매일 들락날락 했어.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뭐 어떻게 얘기하지? 2차 관계까지는 되는 곳이었어요. 돈만 주면. 아, 네. 에, 그때가 한 7, 8년 됐으니까 그런 데를 엄청 갔어요 아, 박수민이랑 업소를 다녔다는 그렇지 예. 그것도 지금 난 동생이 지금 얘 박수민은 거기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얘는 여자 관계 엄청 그렇지 근데 얘는 조금 뭐라 그러지 심하게 그리고 나는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얘는 어지 내일 하튼가 뭐 하는 여자도 나한테 데리고 와서 형님 장어 사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예. 송도 유원지라고 있어요. 장어 먹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 아, 그렇지. 다른 여자. 내가 장어 사준다고 같이 갔어. 네.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어 사준다고 나는 이제 갔지. 형님 제가 형님한테 뭐 얻어 먹고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장화 사드리겠다고 여름철이었을 거야 여자랑 데리고 오자 좀 몇 달 만나다가 근데 어때 그러니까는 그냥 헤어진 것 같아 그냥 버린 거지 난 솔직히 해서 어차피 이거 나가도 상관없지만은
거기가 걔가 무슨 피부 마사지인가 네일 아트인가 박송사예요? 아 얘는 그래서 네. 좀 뭐라 그러지 이거 갖고도 나는 부족하다고 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얘는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남들은 뼈 빠지게 어? 어떻게 모은 재산일 수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다 속였다는 게 나는 얘는 거짓말 잘하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대법 사무실 있을 때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쪽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네. 진짜로 나이 어린애한테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네. 얘는 이쪽에 온 게 나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다들 나뿐만 아니라 얘 옹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얘 못 나타나는 거예요 네. 떳떳하게 떳떳하게 나왔으면 같이 운동하고 뭐하고 하죠 네. 어? 얘가 떳떳하냐고 떳떳한 게 하나도 없지 떳떳하면 나와서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더 갚을 의향이 있으면 네. 난 내가 그랬잖아요 난 주식회사부터 팔았다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위해서 해준 사람한테는 다 얘는 상처만 다 남겼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싫었다고 하는데 센통해라 그랬어. 에, 나도 피해자지만 네. 진짜로 난 센통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안 봤는데 형님 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야 그러면은 저거 봐 그때 못 봤으니까 에, 그거 나오면은 싫다고 하면은 형한테 파일 하나 보내줘라. 그때 다 봤어. 네. 다 거짓말이야. 다. 아, 그 여성분한테 뭐 무릎 꿇고 그런 것도 봤지만 네. 어? 나한테도 이혼했다 그랬는데 뭐 돈 받으려고 다 했는데 형님 저 이혼해가지고 뭐 애들이랑 뭐 그 다 동영상도 있어요 자기 뭐 목포 내려간다고 애들 근데 이것도 다 구라는 거지 뭐 나한테 등본 갖고 왔잖아 예. 어, 나 이거 영상도 있어요 나 이름이 다 아. 네. 어. 동영상 있어요 목포 이혼해가지고 애들 몇 키로 간다고 어? 근데 이거 뭐 나한테 이혼했다 그랬는데 결국에 등본 나한테 사대 보면 이혼했냐고 안 했잖아 등본 보여주시면 알겠지 안 했어 나한테도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야 이런 애들이랑 뭘 상대를 돼 나는 사실 원상진영이랑 좀 뭐라 해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 아직까지는 내가 봐도 그래 지금 네. 느끼지를 못해 피해 당하는 생각만 하지 어? 그 변호사 뭐 그 돈으로 나는 다른 사람 피해자한테 다 찾아가면서 돈으로 메꾸는 것밖에 없잖아 어? 사정하고 사죄하고 돈으로 있는 변호사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어? 얘한테 다 좋은 감정들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봉이는 전 알아요 진봉 형사 아, 나는 우리 식구들이랑 거기 안동에 가서 얘네 식당을 가서 밥 먹고 수민 때문에 알게 됐지만 밥 먹고 했는데 진봉이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둘이 관계는 좋지만 얘는 진봉이가 나한테도 얘기를 했어 서로 이제 친한데 네. 우리는 이쪽에서 좀 뭐 오래 하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의 빠꾸미는 나도 뭐 당연한 사람이지만 빠꾸미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 유두리가 있단 말이야 남들이 안 해봤던 거 다 한 번씩 해 어렸을 때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얘는 좀 어린 나이에 조금 뭐라 그래 싹수가 노래 응. 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벌을 받는 것보다 얘가 좀 당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얘가 좀 진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네. 예. 진심으로 못 깨닫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얘랑 엮일 일도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애들이랑 뭐 나도 못 났지만은
좀 바닥 인생을 그냥 밑바닥까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변호사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재직고 돈으로 있는 돈, 어? 남들 거 다 쳐먹었잖아. 조금 없으면 그 돈 있었으면 다 사제로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 자기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 나가도 다 봤더니 과관이야. 어? 돈은 없다. 안테는 돈 없다라고 무슨 어? 숫자로 꾸밀 거 다 꾸미고 어? 뭐 필리핀 가고 어? 그러면서 뭐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야. 박선민 씨 이번에 해명용 입장 발표 영상이 또 올라왔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다 사실이야, 다 사실. 박수민은 그쪽 사람들 다 사실이고, 박수민은 해명할 게 없어. 내가 아는데, 나는 다 증거가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아직 덜 혼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수민 씨 입장 발표 내용은 그 ATM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거는 몰라, 나는. 그거는 네. 아예 모르고. 네. 나는 ATM 그런 건 잘 몰라. 아, 그런 거는 모르고, 그 부산에 있는 아가씨인지, 뭐 여성분들도 몰라. 그러니까, 실화탐사대에 나왔던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 인천에서 해왔던 행동이 있잖아요. 예. 그 부평에서 있는 네일 아트나, 뭐 네일 아트인지 아직은 마사지 샵이었을 거야, 아마.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예. 그거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여자 그냥 저번에 만났던 아가씨라고 딱 거기지. 어? 그 어디 가면은 그 당시에 하여튼간 그거 딱 보면은 괜찮아 안 그랬겠냐고.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둘을 보면 셋을 알잖아. 인천에서 뭐 형들 다 거짓말 시켜. 어? 여자도 거짓말 시켜. 돈도 거짓말 시켜. 어? 그럼 끝난 거지 뭐. 네. 아까 이제 입장 발표 영상 보셨냐고 했을 때 이제 다 사실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입장 해명? 요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아, 네. 네. 그게 아니고 해명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는 해명 뭐 변호사고 나는 네. 발악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인간 돌렸다고 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으면은 사람이 바닥까지 딱 찍었으면은 그걸 이웃치고 뭐라래 좀 뭐라래 얌전히 있고 각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변은 내가 캡처하는 거 있어 무슨 범 아유 어이가 없어. 저도 뭐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로 뭐 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좀 했다가 빌려줬다가 이제 잠적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액수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 저는 한 430만 원 정도. 그래도 저한테는 좀 크죠. 내가 얘네 돌잔치 할 때 뭐 부모님 올라오시고 그래서 또 애들도 알고 도망가지는 않겠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건데 네. 얘는 다 마음속에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야. 을수 사무실에서 독립해가지고 어떻게 돈 목돈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동생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어? 친구들이 뭐 정상적이었겠냐고 어? 다 논팽이었다가 놀다가 어? 뭐 걔네 형도 똑같고 걔네 형도 뭐 사기꾼이라고 소문 났더만. 그래요. 네. 박수민 중사의 이런 활동에 다른 뭐 707 대원이 연루가 되었을까요? 707? 그 전. 예. 근데 그 친구는 박수민이 어떻게 보면 꼬봉이었는데, 네. 뭐 결혼하고, 걔도 일수했었어요. 뭐 수민이가 끌고 왔겠지. 같이 걔도 운동하는 모임이었으니까. 네. 걔는 그래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707에 그, 다 알지. 그 둘이만 알고 있어. 일수했으니까. 그래서 뭐 수민이가 불렀겠지. 일수하라고. 네.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임대 출신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할 텐데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의 삶을 선택을 한 걸까요? 박수민이? 예. 네.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고 계속. 그런 것 같아.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일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일수 해달라고 선배들 계속 쫓아다닌 거지. 찾아뵙고 뭐 밤에 뭐 식사하시자고 막 하고 나한테는 안 그랬지만
거기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또 목돈을 만졌을 거야 아마. 그 돈 해가지고 내 돈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사장 해가지고 할 거 다 해고 다녔어. 저는 제가 돈이 없다라면은 믿지를 않아. 남들은 진짜로 거의 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는 조금 뭐라래 그 각성하고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각성을 못 하고 있어. 네. 그 뭐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명을 했다는데 나는 해명해가지고 댓글 나도 몇 번 봤어요. 네. 해명해가지고 좋은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네. 다 사실이니까. 했던 행각들이. 어? 이제껏 해왔던 행각들이 다 사실. 그렇지. 네. 해왔던 게 거기 누가 옹호해요? 누가 옹호해야지? 그분은 진짜 쓰레기. 어? 누가 그 가족이 올려주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쓸려다가 나도 안 썼지만 팔 아파서 안 썼지만 그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뭐 댓글을 써야 되나 이래서 내가 한번 쫙 읽어봤어 컴퓨터로. 네.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 영상 내용 중에서도 어떤 뭐 사건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다거나 그래 뭐 707 대원 그리고 뭐 강철부대 제작진들한테 사과가 있었지만 피해자분들한테는 사과가 또 없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내가 피해자가 나는 환불이 아닌 것 같아. 어? 피해를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피해를 했으면 진짜로 자기가 뭐 미안한 마음 있었으면 나는 살아있단가? 뭐 거기도 나왔다고 난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영상 나는 한 사람씩 연락 다 받으면서 뭐 어떻게든 자기가 영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인맥 그 대신에 걔가 고의는 아니었잖아요. 맞잖아요. 고의가 아니었다. 아니, 그는 뭐 유명인이 아니었잖아. 예. 공인이 아니었다. 공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찰나였잖아. 이건데가 막 찍고 그러니까. 예, 막 그런 찰나.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다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은 전화번호 안 바꿔요. 맞지? 피해자는 전화번호 안 바꿔. 아, 예. 그럼 연락을 해서, 이렇게 다 해서 마무리를 좀 줘줘서 자기가 돈 벌으면서 다 피해액을, 어차피 돈이 중요하니까 피해액을 다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았어. 지금 해가지고 변호사를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강남에 변호사면은 돈 천만 원 이상 줘야 돼. 돈 천만 원이 뭐야. 어? 그런 돈으로 나는 피해자들한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이면 되겠지만, 그걸로 17만 원을 주겠어.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 네. 변호사가 뭘 대응을 해. 어? 난 까발리고 싶어, 그러면. 네. 진짜로 가서 서류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실화 탐사대를 보면서 이제 어떤 제보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수민 씨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뭐 집사부일체도 나오고 강철부대도 나오고 하니까 방송에 왜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오면은 피해자분들이 다 볼 텐데. 나는 예. 그래서 이거를 찍고 있고 이게 하고 있지만 예. 얘랑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나한테는 뭐라래? 뭐 선생님한테는 이거 뭐 시간 투자해서 뭐 저도 고맙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나는 얘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 그냥 진짜로 인천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그냥 자기는 고향 동네 가서 지지고 보든 여기 인천 와가지고 뭐 좋은 동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다 피해만 줬잖아. 네. 그럼 자기네 동네 가서 그냥 조용히 살던 어린 시골 가서 살던가. 굳이 왜 올라와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냐고. 아니면 뭐 나도 인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 가족 때문에 왔지만 일을 나도 그래서 바닥부터 하고 있지만 수민한테 당이 너무 많아서 그 큰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좀 떳떳한 일을 좀 하고 있지만 뭐 떳떳한 일은 아니든 어떻게 돈 버는 일은 다 하고 싶지만 수민처럼 거짓말하면서까지 내 호주머니 챙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느낀 거야. 네. 내가 지금 살면서
얘는 항상 거짓말을 그는 속여 사람들을. 네. 나한테 몇 번 걸렸어요.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개버릇이 남주냐고 그렇게 해야겠다는데 뭐. 얘는 조금 각성을 못해. 나는 그거를 잡아주고 싶은 거야.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뭐 정신 차려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영어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수에서 잘 터졌다고 생각을 해. 그 여자가 네. 여성분이 용기 있어가지고 했는지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여성분한테. 네. 나는 인천에 있는 여자 그 걔도 아마 신고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네, 네. 나는 근본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네. 걔네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이잖아요. 네. 그런 뭐 신체적인 노출까지 했을 정도면. 그런 뭐지 밑바닥까지 수민이는 이용해 먹은 거잖아. 사람의 믿음을 이용하고. 아, 믿음보다 뭐 둘이 좋아서 뭐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줬잖아. 네.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정신 차리면 뭐 어렸어. 나 올 때는 아직 안 돼. 얘는 아예 안 돼. 박소민 씨 폰이 또 여러 개고 확인된 것만 네 개인데 왜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나도 그거는 모르겠어. 왜 전화기를 네 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는 알려줘. 자기 본폰 하나 네. 본폰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일수 전화기는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마누라 몰래 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네. 다 뭐 나처럼 뭐 일이 바빠가지고 네. 일이 바쁘면 인정을 해줘야지. 전화기 많이 오면 네. 많이 오고 뭐 문자도 보내고 캐는 왜 있는지 모르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네. 난 그렇다고 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누구?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는 그냥 조금 걔가 다 내려놓고 다 피해자한테 다 근본적으로 다 보상했으면 좋겠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변호사 살 돈으로 네. 다 피해 다 주고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 남의 돈 갖고 봤잖아. 네. 남들은 힘들게 모아둔 돈인지 아니 자기가 아꼈던 돈을 자기는 다 쓰고 있잖아. 호의호식 하고 있잖아. 다 돌려줘야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없어. 누가 들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러면서 갚아줘야지. 떳떳하면. 근데 걔는 내가 볼 때는 아날로그야. 내가 그래. 내 생각은 머릿속에 네. 주면은 감사하다고 받을 거고 난 안 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주기다 보다 그렇게 행동은 안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없을 거. 아 걔는 네. 안 돼. 걔는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생각해도 보지만 걔는 안 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야. 난 사실 그대로. 네. 뭐 여기서 종료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다음에 또 내가 또 준비된 자료가 지금 다 제출을 못했지만은 네. 그걸 내가 또 준비해서 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제출할 서류들이 많으니까 예. 그 여성분들은 시체적인 그런 수치심이지만. 네. 나랑 그 후배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그런 걸로 제출을 하는 걸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